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한 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엔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도 검, 김여사 무혐의. 어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여사 기소 여부에 대해서 장장 4시간이 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수사 결과를요. 결론은 뭐냐. 김여사 무혐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왜 무혐의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검, 주가 조작 인지 증거가 없다. 김여사 불기소. 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했다고 얘기를 하려면 이게 주가 조작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인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증거가 없다. 그래서 무혐의다. 불기소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더불어서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검 김여사 또 불기소 처분, 민주 세 번째 특검법 발의. 네, 사실 이 검찰이 김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검찰이 아마도 불기소 결정을 할 거다라는 게 예상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검찰이 불기소를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됐던 어제 오전에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김여사 관련 지금 야당에서 다시 세 번째 특검법을 내면 다시 또 특검 전국으로 이 소용돌이가 좀 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김여사 이 사안 관련해서 야당만 비판적인 시각인 것이냐.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김여사 의혹 규명 협조해야. 한동훈 윤 대통령의 3대 요구. 네, 어제 이 한동훈 대표가 작심한 듯이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이크를 켜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혹 규명에 협조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만 얘기했느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야 합니다. 번호까지 붙여가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요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좀 대단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적대국, 북한 헌법에 못 박았다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제 북한 저희가 앞서서 북한이 자기들 땅에 있는 경의선, 동해선 이거 보란 듯이 폭파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드렸었어요. 근데 관련해서 조선중앙통신이 이렇게 보도를 했다라는 거죠. 같이 볼까요? 17일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그 폭파 사실을 전하면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에 따른 조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공화국 헌법, 그러니까 북한 헌법인 거죠. 북한 헌법의 요구에 따른 조치다. 그게 어떻길래?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1월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기하라라고 지시를 했었는데 이 내용을 넣어서 헌법이 개정이 됐구나라는 게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불과 뭐 한 이 한반도기를 썼던 게 한 5년 전, 6년 전으로 좀 기억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옛날처럼 좀 느껴집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근로 세상과 연결, 책 속에서 만나고 싶다. 누구의 얘기냐? 한강 작가의 얘기입니다.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 족보도 달려있죠. 한강 작가, 사실 그동안 노벨 이 문학상을 타고 난 다음에도 아우 세상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기자회견인가요? 라면서 이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습을 처음으로 드러냈다라는 거죠. 왜? 폰희정 혁신상을 수상하러 나왔습니다. 한강 작가의 이 가장 최근 모습이. 지금 어제 모습이에요. 가장 최근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다라는 건데 요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좀 다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오, 누구지? 네. 바이든이고요. 오바마고요. 클린턴입니다. 네. 오, 세 사람이 다 똑같이 이렇게 하고 지금 어디가 있는 거야? 뭐 보고 있지? 싶은데 지금 다 이 세 사람 보니까 이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제수씨죠. 동생의 아내 에설 케네디의 추도식 자리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우, 이 역대 대통령들은 다른 대통령들 제수씨 장례도 다 이렇게 챙기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이 에설 케네디가 이 본인 자체도 인권재단 만들어서 케네디가의 어떤 큰어른 역할을 해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케네디가의 큰어른이 돌아가시니까
관련해서 추도식에 참석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제스처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더불어서 좀 듭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